월드투어 콘서트 현장을 스크린으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 20대 청년 빅뱅의 모습도 공개가 됩니다. 아, 지금 지우라고! 탑 씨가 약간 좀 불향스럽게 소리를 지르던데요? 네, 제가 성격이 사실 원래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도랑이야? 너가 니네 소리를 지르네. 뭐 나와요? 노출신이었는데. 아이고. 예를 들어서 샤워신?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갔으면 좋겠는데. 네. 가편집분을 다 봤었는데. 원본은 아마 한 45세 정도 돼야지. 샤워신이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샤워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드라마에서 멋있는 배우분들이, 몸 좋은 배우분들이. 이런 샤워신이 아니라 정말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탑씨가 들어가서 찍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그 드라마 보면은 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잭스키스가 소속사에 들어왔어요. 네. 언론에 많이 나오고. 16년 만에 돌아온 잭스키스와 한솥밥을 먹게 된 빅뱅. YG 선배로서 네. 잭스키스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요? 승현 씨가 텃세가 좀 있죠. 아무래도 텃세가 좀 심합니다. 사실 좀 지드래곤 형한테 배우고 있기 때문에. YG에서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빅뱅 들어왔을 때 텃세가 엄청 심했거든요. 3개월 동안 말을 안 걸어주더라고요. 저기 우리 지대형 형이 텃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텃세를 아주 그냥 정말 사포처럼 해요. 까치까치. 까치까치. YG에서 잘 되시려면은. 야, 아직 잘 돼본 적이 없어. 동훈 씨 많은 분들 그리워해요. 예능 언제 오냐. 알고 보면 원조 예능돌 다. 그나저나 빅뱅 부럽죠. 재성이 형하고 다 형들, 누나들 잘 만난 덕에 유재석 형님한테 해피투게더 불러주세요, 형. 네, 알겠습니다. 형의 동생이 다시 되고 싶어요. 좋아요. 자, GD의 연예인은? 보면서 막 흥분하는 분은? 다른 연예인분들은 실제로 뵙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항상 무대에서 보면은 저는 멤버들 보면 제일 그래요. 네. 영원한금! 야, 정말.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을 읽는 리더. 저는 20년 후에 교수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았어. 역시 이래서 드래곤 하는군요. 어느덧 10년 차 가수 빅뱅. 그들의 속마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거절하는 거죠, 뭐. 술을 우리한테 먼저 권하면 권하지 거절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해가지고 이게 코미디 프로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좀 충격 먹었어. 형이 우리가 오늘 끝나고 한잔 할래? 이러니까 형이 작품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 작품 산다고. 나는 너무 우리가 그동안 10년이 됐고. 되게 물론 요즘에 미술 작품 관심 많은 거 알지만. 야, 우리가 작품 하나만도 못하나.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화가 많이 났었구나. 답시 지금 굉장히 됐습니다. 완벽해요. 인정하기 싫은데요, 답시 지금. 자, 답시. 너 내가 나가서 죽여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능 좋아하니까 한 번 더. 네네. 자, 대성 씨. 자, 유재석 씨가 보고 있다. 이런 부담을 주세요. 유재석 씨가 보고 유재석 씨가 보고 있다니까 지금. 아니, KBS 계약 들어온다니까 지금. 누구? 나 KBS에게 한마디. 아, KBS에 한마디. 좋아. KBS에게. 예능국장님한테. 국장님. 그렇게 뭐 예능 잘한다 해줘놓고서 막상 뭐 불러주지도 않고. 나 지금 맨날 쉴 때 집안에서 처박혀있는데 블록만 하고 있는데. 이따가 놀렸구나. 그래, KBS가 그런 방송국이었구나. 야, 예능국장님이 그렇게 다 예능하는 거야. 와, 우리 빠른 소리 하는 거였구나. 3주 잠깐 몇 초 웃음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오세요. 그럼 갈게요. 보여주세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다 그냥 거짓말이었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세성이가 화가 났구나. 그럼 KBS 어떤 프로그램 시켜줄까? 잠깐 1, 2주 불러놓고서 또 금방 또 내팽개칠까 해서 그랬구나. 무슨 방송? 생내려고 하는 거구나. 오래 갈 수 있는 방송이면 좋지. 알았어. 역시 대성입니다. 예.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나요? 요즘엔 또 이제 막 악기 드럼을 또
취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아, 트럼 한번 네. 보여주십시오. 시작. 둘, 딱.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자주 연락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정우성 씨, 이정재 씨랑 식사도 하고요. 밥은 먹어야죠. 여자 연예인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너무 조각 같은 사람 세 명이 밥을 먹으면은 아. 무슨 반찬을 먹을까 너무 궁금해요. 무슨 반찬인 줄 알아요? 그냥 뭐 콩자반 이런 거. 역시 얘는 짱이에요 진짜. 아 대박. 유재석 씨한테 한마디 하세요. 유재석 씨한테 한마디. 형 그리워요. 형 동생이 되고 싶어요. 이 빅뱅 영화, 빅뱅 메이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빅뱅의 활약 응원하겠습니다.